안녕, 연세가든 라지입니다. 오늘은 왕의 꿈을 풀어준 다니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2장. 바빌론은 불을 섞게 해서 왕은 들어왔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말이지, 왕이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나는 그 꿈을 뜻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왕은 자기의 꿈을 알아내라고 여러 사람들이 불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만 왕의 꿈을 말했어요. 제가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왕의 꿈에 대해 말씀을 들었어요. 왕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또그 꿈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기도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왕의 꿈에 관한 하나님의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에게 왕의 꿈을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다니엘은 왕의 감사를 드렸어요. 다니엘은 왕에게 그 꿈을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왕의 꿈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왕은 꿈에서 대해서 알게 되어서 만족하게 되었어요. 왕은 다니엘을 하나님이 돌아가게 됐어요. 왕은 다니엘의 지혜를 놀랐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앉히고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모든 지혜로운 사람 다스리게 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생님으로 세웠어요. 다니엘은 자기들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다니엘이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또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왕이 다른 나라에서 살아있는지 다니엘이 우리 위해서 세우라고 해. 다리오 왕은 또 다른 신하가 말했어요. 왕은 가장 높은 사람들이 세웠어요. 다니엘은 충정스럽게 나라를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충정스럽게 일을 많이 처리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잘못 찾아와 왕에게 일러서 벌을 받게 하라고 했지만 아무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왕에게 맛본 벌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 없는 일을 했어요. 누구든지 왕의 신으로 믿는 기도해야 된다. 만약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람을 사자의 밥으로 준다. 그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왕의 꿈을 알아맞히지 못해 창피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동생 다니엘만 맞추던 걸 알았지요. 다니엘은 새로운 법이 나쁜 것을 늘 참고인 줄 알고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왕에게 말했어요. 왕은 괴로웠어요. 다니엘이 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넣어야만 했어요. 그거는 법이니까요. 왕은 할수 없이 다니엘이 붙잡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말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사람들은 큰 돌로 사자 입구를 막았어요. 그날 밤 막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어요. 다음날 해봤는 대자 왕이 급한 사자굴에 가보았어요. 다니엘아, 하나님이 도와주셨냐? 왕은 걱정하는 목소리도 되어 불러줬다. 네, 다니엘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이 불에 타서 사자들의 입을 먹어주시고 하나님은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저를 지켜주셨어요. 다리오 왕도 너무 기뻤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꺼내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은 아무런 상정도 없었어요. 그거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왕은 다니엘이 고스란 사람들이 혼내주고 모든 백성들이 다니엘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성경에 대한 거 명령했어요. 성중하게 배운 요한이라는 이야기를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파도를 깨우리 배가 부서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너나 느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스리로 되는 배로 도망가는 중이에요. 배 안에서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겁이 났어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이 비해 조용 조용히 말했어요. 나를 물에 던지세요. 요나가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폭풍우에 던지게 할 거예요. 사람들은 배 바다의 육지로 전화를 했었지만 바람과 바람이 더 소용이 없었어요. 할수 없지. 사람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자 바다가 금방 잔잔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셨죠. 물고기야, 모자는 삭혀라.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삼켰어요. 요나는 살이 밤이 다시 그 물고기를 맺은 적이 있었어요. 요나는 물고기 백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죠. 큰 물고기는 요단이 마른 땅 위에 놓았어요. 하나님은 다시 말했어요. 이저큰 논에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바른 하늘 주어라. 이제 요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했어요. 일어나 요나으로 갔어요. 그곳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했어요. 올바른 한글을 들어요. 말라기라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싶어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이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들으는 재물도 나쁜 것으로 대충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리기를 통해 경고하셨어요. 엉터리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올바른 헌금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적금 사람들은 힘을 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먹는 대로 살라고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기다려봐요. 읽을게요. 오늘은 구약에 맞춰서 신약에 해볼게요. 누나가 말하는 소리예요. 아니지?
아니, 그냥 안 할게요. 오늘은 신약성경에 이거 왔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러면 아니 구약성경이 다 끝내봤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